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8월 2주차 모바일 게임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7일 기준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모바일 게임 인기 차트 순으로 10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틱택토입니다. 모바일로 간단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퍼즐류의 게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게임이고요. 보시면 두 명의 플레이어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XO 볼을 놓으면서 한 줄 긴 볼을 만들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심리전도 있고요. 약간의 머리를 써가면서 오목처럼 그렇게 적용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위는 머지머입니다. 동일한 유닛의 몬스터를 합쳐 군대를 업그레이드해가면서 진영 배치를 통해 화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적들을 물리쳐 나가는 디펜스류의 게임입니다. 스테이지가 진행될수록 강력한 적들이 등장하며 다양한 조합으로 클리어의 재미가 쏠쏠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음 8위는 블록플러스입니다. 구글 스토어에 있는 다양한 블록 퍼즐 게임 중에서도 다운로드 5천만 이상을 자랑하는 게임입니다. 인기가 많죠. 다양한 블록들을 드래그해서 가로줄을 완성시키는 테트리스 느낌의 게임으로 단순하지만 중독성 강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7위는 트리플 타일입니다. 여러 개의 타일 중 같은 블록 3가지를 없애는 게임으로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입니다. 여기 보시면 3개씩 그래서 또 3개씩 눌러가면서 클리어하는 게임. 자, 6위는 시네타입니다. 출시 이후에 지금까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웹툰 기반의 게임입니다. 라이트 유저들도 어렵지 않게 신캐 뽑을 수 있고요. 꾸준히 즐기기만 해도 강해질 수 있고 누가 좀 더 할 만한 게임이 못해요. 인기 웹툰 시네탑의 다양한 등장 캐릭터들을 내 손으로 뽑고 강화하며 플레이하는 재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네탑입니다. 꽤 2, 3주째 랭킹에서 볼 수 있네요. 5위 핑거아트입니다. 스테이지마다 등장하는 빨간색 테두리 모양을 제한시간 안에 다양하고 귀여운 몬스터들과 함께 그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트를 그리고 테두리 안에 모양을 맞춰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게임입니다. 요것도 요렇게 해서 하트를 그리고 간단한 게임이죠. 단순하지만 스테이지를 올라갈수록 머리를 조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또 하트를 맞춰요. 자, 4위는 루나 모바일입니다. 4위에 등극한 루나 모바일은 간편한 모바일 RPG로 사실 출시된 지 3년 정도 지난 게임인데도 꾸준히 인기가 있는 게임이고 역주행하면서 평기준 실시간 차트 4위에 올라왔습니다. 신규 서버 호세 서버를 오픈해서 캐릭터 생성만 해도 다양한 성장 아이템들과 소환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요. 신규 복귀 유저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3위는 마피아 4위입니다. 모바일로 하는 마피아 게임이죠. 벌써 출시한 지 10년이나 됐네. 요 마피아 게임이랑 마찬가지로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고요. 각 직업마다 다양한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간단한 룰이지만 마피아 게임이지. 고도의 심리 싸움에서 오는 재미가 쏠쏠한 게임입니다. 모바일 마피아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위 로얄 매치입니다. 모바일 퍼즐 게임 장르로서 스테이지마다 주어지는 목표 퀘스트를 일정한 이동 횟수 안에 클리어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단순하지만 중독성이 있어서 인기 순위에는 항상 있네요. 그리고 저랑 굉장히 가까운 분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 1위는 개판 5분 전 천사 뽑기 증정. 자, 요거 좀 뭔가 빠꾸 없는 게임이죠. 따끈따끈한 게임이고요. 개를 메인으로 배틀을 나가는 게임입니다. 배틀을 하며 쾌감을 느낄 수 있고 방치형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즐기기 좋은 게임일 것 같습니다. 이게 1위입니다. 1위. 자, 지금까지 8월 2주차 인기 모바일 게임 순위를 살펴봤는데요. 구글과 다른 애플 앱스토어 모바일 게임 순위도 소개해드립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도 역시 시네탑이 있어요. 10위. 신작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의 랭킹도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